네, 안녕하세요. 리비레입니다. 자, 잠깐 그 사이에 손님이 또 진상을 부르고 있어요. 이 손님 일로 와. 나가. 나가 자식아. 나가. 나가라고. 오케이. 다음에 잠깐 라스트 오더 상태로 넘겨서 다시 조금 시간을 보내고. 작업실 해금하려면 좀 돈 더 벌어야 될 텐데 말이지. 철주개가 계속 필요한 모양이니까 철주개는 계속 만들자. 마감 처리됐으면 다시 영업중으로 해서 사람을 다시 받고, 일단은 돈이 지금 얼마 없지만 지금 돈이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열겠습니다. 볼이랑 물을 담은 양동이를 지급을 하네요. 그래서 포리지를 만들어 보십시오. 열기 해가지고 포리지. 근데 지금 또 연료가 또 부족해. 연료는 역시 석탄. 이거 석탄 넣으면은 여기 아래에 나무가 늘어나는 모션을 볼 수 있어요. 눌러. 레시피를. 곡물이 필요합니다. 눌러. 그러면은 지금 요구사항 이제 곡물이 들어가고, 그래도 오렌지 넣으면은 과일맛 해가지고 판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거니까 일단 이거를 만들어. 그 다음 그러는 사이에 또 물 요구하는 사람이 또 있으니 또 열심히 준비해서 갖다 줘. 물. 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오케이, 아, 예스. 이 자리는 뭘까? 이 자리, 옛날에 이런 자리가 없었었는데 추가를 했어, 이거. 근데 뭔지 모르겠어. 진정해, 저 친구야. 그래, 진정하면 되잖아. 오케이, 포리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재맥기가 나오는구만. 이제 맥주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아직은 지금 못하고, 지금 손님들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라스트 오더. 다 나가야 돼가지고, 이것들아. 지금 이거 보면은 편안함 플러스 2 해가지고 편안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그 술집 안에 이거는 지금 저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고 명성이 지금 1밖에 안 되네. 아, 이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옛날엔 이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수입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포리지 지금 만든 거를 여기 보면은 얘는 1실버 13쿠퍼인데 얘는 1실버 68쿠퍼 조금 더 늘어나죠. 보리를 넣어가지고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요. 또 71쿠퍼로 또 더 올라갔네. 나가. 됐어. 마감됐다. 그러면은 이제 건설 모드로 들어가서 설치하고. 어? 아이씨 뭐하냐. 끄고 눌러서 이제 보리 메가를. 아, 또 연료야. 그래서 연료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눌러.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이거는 그래서 잠잘 때 해놓고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포리지 또 만들 필요 없죠. 마감했으니까 다시 켜. 영업 중. 다시 영업 좀 돌려. 연료가 또 다 떨어져.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여기도 연료가 다 떨어졌어. 석탄이 더 부족했지. 석탄 또 캐놔야겠다. 그러는 사이에 손님이 좀 많이 왔을라나? 한번 들어가 볼까? 어, 손님이 기다리고 있네. 오케이.
아까 40실버를 소비했는데도 금방 지금 회수하고 있어요. 망한 놈의 손집? 이 자식이 내 술집을! 나가 이 새끼야! 나가! 나가라고! 손님을 패는 맛이 있어요 이 게임은. 진짜 별난 게임이야 진짜. 이거 그냥 장식품이야. 딴 거 별거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건설모드 켜가지고 이 땅을 더 키울 수 있어요. 술집 안에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이 내부 공간을 또 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주황색 표시된 공간이 있고 파란색 표시된 공간이 있는데 각각이 이제 그 다른 공간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인벤토리 정리 좀 하고 정말 라스트 오더 시키고 묘목 좀 더 심고 오자. 나무 자란 애들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그냥 다 대줘야 돼요. 나무 베고 묘목 나온 걸 또 다시 심고 그려야 되니까. 작은 벤치 지금 저게 지금 어디까지 됐지? 구리죽이 어디다 쓸 그때 쓸모가 딱히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철모도 좀 잔뜩 만들어 놓지. 나무판자는 이 정도만 만들어 놓고 벤치 석탄 좀 더 켜놓자. 한 개 튀어나오고 있는데 또 한 개 캐면은 왠지 렉 걸릴 것 같아서 안 할게. 와 오늘 진짜 아이템 진짜 많다. 한번 해볼까? 이 상태에서 딴 걸 해볼까? 아 가만히 두면 또 아이템끼리 합쳐지는구나. 이거 캐는 줄 중에 이걸 캐면은 아니 동시에는 안 된다.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사이 영업 중을 잠깐 바꿔서 손님이 좀 다시 좀 받자. 그 사이에 좀 더러워진 건 좀 닦고. 손님 열심히 들어가네. 어휴 야씨 주문이 밀렸다 밀렸어. 테이블 닦고 그 다음에 다시 라스트 오더 넘기고 나갔다 와. 보통 사람들은 이거 이 게임 좀 힐링하라고 만들었을 텐데 한국인은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해. 지금 마감 상태 됐으면 다시 켜 영업 중으로. 그러면 새 손님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어요. 회전율이 굉장히 좋아져. 오케이 벤치 만들었고 벽걸이 달력을 하나 구입하세요. 근데 잠깐만 그 전에 지금 손님 엄청나게 들어간다. 저기도 바닥도 청소해야 되는데. 일단은 라스트 오더 상태로 돌리고 일단 벽걸이 달력 만들어 구입하라고.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주문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이제 테이블 같은 거 솔직히 만들기 귀찮으면은 여기서 이제 제작해도 돼. 아니 그냥 사도 돼.
울 같은 것도 있고. 자, 잠깐만.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벽걸이 달력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달력. 그러면은 여기, 와, 이 미친 80? 80 실버. 어. 원래 이렇게 비쌌어, 나? 과하네, 진짜. 일단 지금 보리배가 완성돼가지고 양조배럴... 아, 이제 또 양조도 해야되네 이제. 연한 4가집을 만드세요. 일단 지금 손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작이 안되고 손님이 좀 다 나가야 돼요. 오케이, 마감됐다. 그러면은 설치모드 돼가지고 양조배럴을 들고 설치, 그 다음에 열고 연한 4가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연료가 필요합니다. 만들어. 그렇지. 연료 한 500 정도만 좀 쌓아놓고. 참고로 이거 아이템, 이거 블록 옮기면은 아마 연료 초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번 설치됐으면 연료, 웬만해서 연료 아까우면 옮기면 안 됐던 걸로 기억해. 잠깐만. 아직 손님 안 왔으니까. 일단 지금은 이것만 넣자. 기다리는 동안 나갔다 오자. 지금은 여기 뭐 없는데 나중에 이제 무슨 뭐 퀘스트인가 뭔가 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아이템들이 쌓여. 아, 퀘스트란다. 여기다 물건을 주문을 하면은 이제 일로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직원 고용은 나중에 이제 술집 명성 6 해금 하면은 그때 이제 할 수 있고. 달력에는 이제 중요한 손님 오는 거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얘 주문 이걸로 이제 좀 꽤 짭짤하게 뭘 벌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얘는 쓰레기통이고. 예,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주문 위에 올라오는 게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순서대로 주문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보기 편해요. 그리고 라프터 오던 다음에 이거, 아, 테이블이 지금 끝에 있어가지고 끝에 손님들이 안 오는 것 같아. 이거 테이블을 조금 당겨야겠어. 좀 깨끗이 좀 먹어라 이것들아, 이 손놈들아. 자, 테이블도 하나 만들까? 철 좀 잔뜩 구해놓자. 못은 얼마든 있어도 부족하지 않아요. 아, 이미 여기는 이미 내가 다 캐구나. 그러면은 돌 나중에는 돌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나중에 필요하니까 지금부터라도 틈틈이 많이 구해놔야 되는데, 구리는 근데 거의 쓸데가 없었어. 내 기억에 철은 엄청나게 했을 때 많은데 구리가 쓸모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마감 끝났으니까 다시 사람 바꾸자. 그런데 얘는 아직도 만들고 있고. 그럼 이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얘도 그냥 계속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순환이 됩니다. 포리지도 거의 다 끝났네. 포리지도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과일 좀 첨가해가지고 좀 비싸게 받아먹어야겠어. 어? 뭐야, 방금 뭐가 지나간,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못 봤어. 아, 얘 지금 통이 비었구나. 오케이. 통이 비었다라는 말을 한 거였을까? 더러워라. 아, 맞다. 이거 옮긴다고 했었는데 또 까먹었어. 아, 진짜. 작은 테이블 하나 해주고. 자, 일단은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이어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